안녕하세요. 캄보디아 프놈펜에 살고 있는 까루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소기아입니다. 네, 오늘 게스트가 왔어요. 리모님 투합차 있는 캄보디아 오늘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저희가요 짜장면을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도 짜장면 집이 있고요. 또 캄보디아 사람들이 짜장면을 과연 잘 먹을까 궁금하기도 해서 이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라타씨. 네, 안녕하세요. 브로타입니다. 네, 한국말 잘해요. 라타씨는 아직 짜장면을 안 먹어본 걸로 알고 있고요. 트럭냠, 반타이, 미기차. 캄보디아 사람들이 짜장면 먹는 모습이 궁금하시면은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고고! 고고! 가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왔어요. 네. 여기 메뉴판이네. 되게 많다. 짬짜면 보이. 볶음밥 보이. 러벅저 볶음밥. 사천 탕수육 하나 시키자. 치즈 사천 탕수육. 깔떡고래 영냐 먹어봐이 클라다인죠. 근데 미박만은 아우냐면 엄미네. 근데 이거 한국에서 되게 자주 먹는 음식이에요. 특히 뭐 이사하는 날 아니면 바쁠 때 바로 시켜 먹을 수 있거든. 블랙데이. 아, 그것도 안 해? 드라마 보면은 짜장면 먹는 거 많이 나오잖아. 그럼 어른 거래 틀어 먹어. 그냥 미. 하얀 옷 입었을 때도 조심해야 돼. 여기 튀면은 쑥 그다음에 맛살 계란 죽인가 보다. 단무지는 아 차이타 버릇. 단맛이 차이다. 맞아요. 둘이 몇 살 차이나요? 벙 많지나? 1997, 1993. 3? 네. 그럼 4년 차이 나네. 둘이 닮았나? 삐네 한 목소리 띵해? 라타씨? 안경 벗으면? 닮았네. 탕수육이 먼저 왔네. 맛있겠다. 플라더 피자. 좀 치즈가 좀 붙어요. 예.
제 거 나왔어요. 볶음밥. 큰이 어때? 그냥 빕생생 큰이요. 먹방 여신. 네. 한번 제대로 보여줘요. 어떻게 먹는지. 되게 맛있게 먹는다. 젓가락질을 잘 못하나 봐. 큰옥님입니다. 안하다 짬뽕. 궁금하다. 잠깐만. 까니까슈는 아, 어떠한 얌짬뽕 때? 얌짜제 가장 얌짜. 아 그래요? 네. 평소에 매운 거 좋아하는데 요건 별론가 봐. 친한데 저쪽 날 반달 못한 모양 찢는 줄 알았지. 매운 거는 찢지. 별거 없지. 라타 씨, 까유 씨, 짬뽕 파, 까니까 씨, 짜장면 파. 단무지 좀 더 달라고 해야겠다. 쪼끈덩.
밀 건덩 넣으라 언니. 죽 건덩. 냠 아능 주모이 아니 칭아삭 냠어때? 어, 썸타임 단무지 분들이. 어, 거의 다 먹었나? 다 먹었네. 어, 맞냐? 쪽? 아, 까야 씨는 야 많이 어 많이 있어. 뭐라고 그러죠? 감사합니다. 어, 회청맨에 냠 어피짱 맨. 두장 공부해요. 아니 먹는 비 짠데 아는 못 짠. 짜이저 비 선물한 뭐 있네요. 반반이요. 다 먹었잖아. 엄청 많고 많이 빼피 잔뜩 그래 하더라고 보이냐. 뚱뚱해졌어요. 토와 냠천. 이제 일단 먹 그래 냠다 반찬 거 없잖아. 나에 그만 아다이 냠 먹 천 좀 빼. 양이 많아요. 우리나라가. 왜 전 냠 많아 이제 짠인데 슬로 먹 그리고 민크림 그런 거 안돼. 안돼 그래. 나 그 셜린 짠. 어 하예? 나도 초배? 초배 짠. 오, 이게 좀 남았다. 나 키다. 1등 선물 있어요? 선물 주세요. 먹게 하. 스타냐? 이상한 표정이네. 난 나가네. 오, 뭐라고요? 왜 그래요? 왜? 사람들 다 좋아. 형님, 파이더. 사장님 잘 먹었습니다. 얼마예요? 네. 위로 올려드리죠. 아, 네, 네. 감사합니다. 50입니다. 짬짜면 3개, 볶음밥 하나, 치즈 사천 탕수육. 네. 네. 네.